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황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로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래요. 자, 이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큰 길. 사흘 참 많이 나오죠? 사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니느웨 같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시기가 사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이 사흘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기간이 사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기간이 사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사흘의 기간은 어떤 삶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타낼 수 있는 겸손의 삶이 사흘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금식, 툭하면 금식 잘하시고요. 금식한 걸 또 자랑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8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8장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3절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긁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금식을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일이 되기는 커녕 더 어려움이 오는 결과를 호소하는 분들을 저는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은혜 속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더 어려움과 공고가 오느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의로 금식하면 사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함부로 금식하면 안 돼요. 금식 감동이 오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금식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금식을 며칠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다 물으세요. 하나님 시키시는 금식만 하세요. 금식은
내 육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어지는 게 진정한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낼 기운은 더더군다나 없죠. 금식하면서 화낼 수가 없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식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내 정욕이 죽어라. 정말 겸손한 자가 되라고 금식하게 하는 건데 율법주의자들은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며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식도 또 이제 한 끼 금식. 금식을 하려면요. 온전한 금식을 해야지 한 끼 금식은 그냥 자기 합리화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여호와께 내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것을 받지 않으시니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금식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고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 이게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뿌리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하는 스타일의 금식이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이 내게서 나타나면 그 성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서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없어 하고 딱 묶여요. 나는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딱 묶여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감정의 생각들로 여러분이 그거를 시인한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올무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하니까 그러면 약해지게 되고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럼 나는 지혜가 없는 자가 되어지고 다 묶여요.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일어납니다. 더 그렇게 믿어버려요 스스로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전에 네가 뭘 했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상관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님이 상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피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갖다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이와 같이 당신의 영을 부고 당신의 지혜를 부고 당신의 능력을 부어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멍에 줄 내가 끊어줄 수 있어. 나는 못 끊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 나 귀신 못 끊어. 흉악의 걸박을 나 어떻게 끊어 못하지.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떠나가.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이름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당장 떠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아닌 평신도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만 탁 사는 사람이면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흉악 결박 끊어낼 수 있고요. 멍에 줄 꺾어낼 수 있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 그럼 요 말씀과 니느웨 성의 사흘 길과 연결이 되어진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니느웨 성을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회개케 하려는데 사흘 길이 걸리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서 지어주냐면 이 세상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제 처소가 준비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3절까지 그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짝을 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하시면 해석이 잘못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만 갖고 말을 하면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나서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짝을 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안에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방. 무슨 방? 성령님이 거하시는 방. 근데 그 기간이 사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런데 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날. 하늘에 올라가는 날까지 무슨 기간? 사흘이에요, 사흘. 땅에 있는 우리의 기간은 사흘입니다. 이 사흘이 24시간의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흘의 기간.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사흘의 기간. 그리고 우리가 하늘 아래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하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일을 맡겼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너 가서 이 일을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거기 두 아들이 나와요. 하나들은 가겠다 그러고 안 가고 하나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가요. 주님 앞에 하겠다고 하고 쥐어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죄만 졌는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해.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시겠습니까? 회개한 심령.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는 나머지 내가 지금 오늘 부름받은 날이 시작이에요. 시작.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이 사흘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이 사흘 끝이죠.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러니까 니느웨는 바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건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아수르 바로 죄악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자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단안의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기간이구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사흘길 동안에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거룩한 방으로 만드시고 또 내가 만난 사람을 또 거룩한 방으로 만드시고 내가 만난 사람을 거룩한 방으로 만드시고 이 방과 방과 방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초돌이 되어지셨고 모퉁이돌이 되어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너희가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짓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 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도록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 받으세요. 그리고 나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주세요. 아멘.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우리 안에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집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자정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함께 가시니 할렐루야 신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아무도 막을 자 없고 아무도 나에게 시비 걸 수 없어요. 주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흘길 신나는 길 아니겠어요?
주와 같이 기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의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요. 여러분이 입을 열을 때마다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내 입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광채가 빛이 나져서 그때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소금이 뿌려지면 그 배추가 너글너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딱 선포되었지만 너글너글해져야 돼. 여러분 지금 너글너글해지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대로 너글너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깨달음의 역사가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이 걸은 뭐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걷는 그 길에는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회개했다고 말은 했는데 회개의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럼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에게 맺어지냐면, 사대교회에게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흰옷을 입은 것도 아니요. 내가 쥐어쥐어 한다고 흰옷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흰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내가 연합된 자면 흰옷을 입은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다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신부단장 한다고 말하는데 이 신부단장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은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예요. 세마포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이 정결하고 거룩한 옷은 회개를 통해서만 입을 수 있다는 사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 입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어제 읽었죠? 신명기 8장 2절에 3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자, 내가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의 심령이 되어져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금식. 그래서 나를 낮추신 자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견고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용사가 되어져서 광야 40년을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더라. 자, 거기서 진리 하나. 애굽을 나왔던 20살 이상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져서 20세가 넘어서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자라난 자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용사가 되어져서 땅을 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명령을 두 번 받은 것은 첫 번째 명령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말씀 받은 것이 다른 거예요. 왜 출애굽을 할 때도 60만인데 가나안 들어갈 때도 똑같이 60만이냐는 거죠. 이 60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을 통과해서 자기가 죽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만 들어가서 땅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 심령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악한 걸 물리쳐서 결국은 천국이 안에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었던 우리 심령에 빛이 임하고 나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음물을 나누시고 물을 나눠서 땅이 드러나니 거기다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만드니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서 주님이 기뻐하고 거기서 해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광의 빛을 바라는 해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6일째 되는 날에 사람 아담을 지은 이유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지어지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누에에 가서 외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을 했어요. 좀 조금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자꾸 나와가지고 창세기를 계시록과 연결해서 말씀을 한 게 됩니다. 근데 진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해서 마지막을 말한 것. 그냥 창조하셨더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창조를 이루시는데 무슨 창조? 사람을 아담의 형상을 온전히 만드는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니누에 가서 이제 그가 외치니까 니누에에만 회개가 임하게 돼요. 주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시고 니누에에 요나를 보낸 거잖아요. 니누에가 회개할 때 그들의 자세가 어땠어요? 그가 하루를 다니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아직 사흘도 안 됐어. 하루 동안 다녔어요. 겨우 하루 다녔는데 벌써 그 사람들은 무너지리라 했는데 믿고 금식하고 금식을 스스로들이 선포를 했는데 짐승까지도 다 선포를 하고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완전히 선포를 하는데 왕까지. 여러분 영적 금식은 왕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인 내 심령에 왕이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끌어서 내려오는 거.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끌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찢고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듯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누에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니누에가. 내가 니누에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또한 요나같이 니누에를 또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니누에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른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요나가 일어난 것처럼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다미성교같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임박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건 바로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환난의 때를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회개로 통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계속 나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정말 내게 어떤 환난이 올 때에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범람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것이 또한 환난이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흔들림의 역사가, 요동함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때가 임박함을 알고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임박한 진로를 피하도록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전 나팔수예요.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건 선지자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고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나팔수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지금 세상이 악하고 점점 다 미혹되어서 다 세상으로 나가요. 믿는다는 자들이 다 이끌려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너희들은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 여자가 낳은 아들을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또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못하도록 발미 물을 강같이 토해내니까 계속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들이 범람된 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복음보다는 번영신학, 또 기복신학, 이런 게 훨씬 더 숫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단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신사도에 대해서 잘 아세요? 미국에 웬만한 기름 부음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은 신사도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은사가 뛰어나고 기름 부음이 뛰어난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신사도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은사나 어떤 기름 부음만을 찾아서 그런 목사님들을 따라가다 보면 신사도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사도가 주장하는 건 세븐 마운트, 일곱 산이에요. 일곱 산은 온 세상에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성경에도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다스리는 권세, 경제를 다스리는 권세, 또 예술, 문화, 미디어,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곱 마운틴이 있어요. 일곱 산이 있어요. 이거를 다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재정도 다 쥐고 권세도 다 쥐고 예수님이 오면 이걸 예수님 앞에 다 통합시켜서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본 기본 베이직이에요. 근데 이거 몰라요, 일본 사람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건 그런 사람들의 은사가 나타난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계시록 14장 말씀 찾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인을 떼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천사가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천사가 말한 건 천사가 직접 우리 귀에 말하냐?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사람의 입술이 그냥 조용히 말한다 할지라도
니느웨에 간 요나가 조용히 40일 후에 너희 니느웨에 심판이 이르를 거야 라고 아무리 조용히 말해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만 된다면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그들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즉 니느웨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요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받아들였고 그가 한 말을 경청했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정말 때가 임박했으니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정말 경각심을 갖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전혀 힘쓰느냐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우리의 사흘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큰 성 니느웨 이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기서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살아나지만 나중에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져요. 또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계시록 17장 18장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니느웨가 나중에 바벨론이 다 점령을 해서 바벨론인이 되어져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니느웨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더 큰 권세가 오니까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결국 그 바벨론도 무너져요. 계시록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14장 8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은 그가 음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한 그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은 또한 어떤 자들이에요? 그 뒤에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 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거 이만한 손에 표를 받은 거 이미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속아 넘어간 자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영혼육이 이미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이마에 임받은 자와 똑같은 자예요. 성경에는 임맞은 걸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인이에요. 짐승의 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이 계시록에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게 해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만 인을 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자들이 인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요나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부르짖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완전히 바꿔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르짖고 깨어 일어나는 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그 구원을 바라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부르짖은 자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거를 거룩하라 라고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행실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부르짖고 회개했고, 혹여라도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구하였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금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적인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영적인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 이것은 뭘 표현해요? 겸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수도 있고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는 자를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구원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을 찾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은 구습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했던 모든 구습이 있다면, 종교적인 습성이 있다면 이것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죄성은 회개해야 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움을 입어야 돼요. 입술의 말도 새로움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언어를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깨달아지고 뭔가 마음 안에서 아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나 아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겠구나 싶은 거 우리 이 시간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물같이 쏟아놓으세요.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만이 내 입에서 토해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